안녕하세요 여러분, 슬프생 포블리입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영화값이 한 번 보려면 15,000원씩 사용하게 되니까 아직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재밌고 감동적이고 스펙타클한 영화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포블리가 들고 온 꿀 같은 정보, 무료로 상영관에서 영화 보는 법 어때요? 구미가 좀 당기시나요? 저도 이 정보를 알고 나서는 이 교통비만으로도 영화를 보니까 주말을 정말 알차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럼 영화 무료로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포천에 미디어 센터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고요? 아니죠. 놀랐잖아요. 이 미디어에 민감한 요즘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 미디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립된 포천 미디어 센터가 포천 청년 비전 센터의 4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포천 미디어 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16시마다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극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센터에서 틀어주는 거라 별로일 것 같다고요? 의심과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영화를 보다가 잠들어도 모를 만큼 편안한 좌석, 배우들의 모공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터, 돌비 사운드 시스템으로 느껴지는 현장감까지. 저도 진짜 여기서 영화 보고 영화관보다 더 영화관 같아서 놀랐다니까요. 물론 일반 영화관처럼 크지는 않지만 총 18석의 아담한 상영관으로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 혼자만 예약하는 바람에 영화관을 대관한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신청하는 방법도 진짜 간단한데요. 포천 미디어 센터로 전화 한 통이면 끝! 전화로 원하는 날짜와 인원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예약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화 주시는 게 좋겠죠? 좌석은 먼저 온 사람이 앉고 싶은 곳에 착석하면 되니까요.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시다면 조금 일찍 방문해 주시는 센스! 잠깐!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영관에선 음식을 드실 수 없고 음료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주의해 주세요. 어때요? 믿져야 본전! 저 포블리한테 청년생 치고 매주 토요일 16시 포천 미디어 센터에서 무료 영화 관람 꼭 신청해 보세요. 참고로 7월에 상영한 영화는요, 인사이드 아웃, 월드 워 제트, 부산행, 서울역 이렇게 네 편을 상영했고요. 이번 달 8월에는 싱스트리트, 말할 수 없는 비밀, 위대한 쇼맨, 라라랜드, 맘마미아 이게 5편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달의 상영 예정작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포밋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16시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에 내가 고른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어 상영관 대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경기 공유 서비스에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은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가족들이나 친구랑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요즘 물가로 부담이 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영작을 확인하시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무료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가져올 정보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